미국에는 우리 교민이 250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. 교민 사회도 코로나 사태로 이번 주부터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재기로 생활 필수품이 동나는가 하면 생수 가격이 두 배로 오른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. 황정민 기자가 교민들과 연락해서 현지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. 미국의 한 대형마트. 휴지와 생수를 가득 담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대 곳곳은 텅 비었습니다. 교민 커뮤니티에는 휴지가 동났다, 2주치 생필품을 한꺼번에 샀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옵니다. 지금 뭐 canned food, frozen food 대량으로 파는 데는 진짜 없다고 들었어요. 확실히 이번 주에 공립 학교들 다 문 닫기 시작하면서 확 바뀐 것 같아요. 위생용품은 사기 어려워졌고 생필품 가격도 폭등할 조짐입니다. 세니타이저나 그 해열제 같은 거 있죠. 타이메롤이나 애들 같은 거, 휴지 관련된 거, 그런 것들이 아주 동이 나버렸고 값이 좀 두 배, 세 배 이렇게 막 올라가서 버린 거죠. 검진 절차와 비용 문제도 불안감을 키웁니다. 한국에 비해서 너무 지금 테스팅 자체가 천천히 나오고 그리고 테스팅을 많이 못해서. 다음 달 예정됐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9월로 연기되는 등 대부분의 문화 행사는 취소됐습니다. 박물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4월 초까지 다 취소시켰고요. 그리고 체육 경기도 취소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갑자기 오늘부터 확 좀 느껴지네요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인 여성이 폭행당하는 등 인종차별성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황정민입니다.